제 이름은 채용이에요. 제 이름은 구견수예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보면 볼수록 한심 그 자체예요. 어, 내게 나타나. 여기 장소가 다 화제예요. 그에 우리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소가 너무 예뻐서. 전주야. 아 진짜 예쁘다. 와. 세상에. 다시 만났던 순간부터 고량 천분면일 때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낙농 농가 밀집 지역으로 면일 때가 전부 목장, 목초지라고 해도 될 만큼 축산업이 발전된 고장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곳이 엄청 맞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드라마 디렉터, 장소 디렉터 하시는 분들이랑 네. 친해지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추천 아, 멋진 곳을 많이 아니까 네. 보령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천부 폐목장 주변은 보리동사를 위한 재배가 아닌 소여물을 위한 보리밭입니다. 5월로 넘어가면 일찍이 청보리 수확에 들어가기 때문에 봄철 4월에서 5월까지가 여행하기 좋은 시기이며 5월이면 황토빛 들판과 초록빛 풍경이 어우러진 모습일 테고 6월로 넘어가면 흑빛의 들판뷰가 나올 것이니 서둘러 방문하셔야지 아름다운 보리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된다. 재밌네. 오늘은 어디에 왔죠? 은유집. 은유집에 왔습니다. 마치 그래야만 한다는 것처럼. 너 거니 하루? 은유집. 여러분, 아서코는 거리는 미기가 기다리가 어떻지까? 오늘은 그의 우리는 촬영지에 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여서 그래잖아. 되게 좋은 데이트 같아. 그래? 같이 어떤 드라마를 보고 감명 깊게 재밌게 보고 촬영 장소를 촬영지를 쓰고? 같이 데이트하러 가는 거야. 네, 너무 좋아. 부러워. 이치 태겐이야. 그래서 또 먹는다겠다. 짠. 형 언제까지 영업했던 거지? 今 営業してないでしょこのカフェ。でもあの扉は違うね。違うね。あれはカフェ用にしたんだ。 저도 얼마 전에 그 무릉유원지라고 제가 그 동해 씨 방송 끼고? 안 끼고 되게 예쁜 호수가 있더라고요. 아 무릉유원지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백록담의 그 왜 공룡이 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신기하다고. 네네. 그 정도로 이쁜 거예요. 그거 뭐지 했더니 호텔 델루나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 많더라고. 몰랐던 곳이. 오. 야, 정말 이해다. 그렇게 묻어두면 돼요. 그럼 내일은 네가 기억 안 나는 척해. 우리 이거 맞아? 다 손들어. 아저씨. 연수야. 안녕하세요, 프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마에서 온 사이선입니다. K 드라마 촬영지 컨텐츠 오늘은 그해 우리는 드라마 촬영지 탐방하러 왔습니다. 오, 저 장소는 또 어디예요?
촬영지 중에 경기도에서 많이 했는데 여기가 수원 화성 행군 근처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약간 한옥 느낌 나는 이 벽돌 있고 밑에가 바로 옹이 집. 우리 맞아요. 남주인공 집이랑 엄청 가까워서 거의 대부분 촬영지가 다 이 근처예요. 그리고 연수 집 반대편에 쭉 짜자잔 여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옹이랑 여기서 알콩달콩한 씬이 나왔는데 딱 이 각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드라마에서 내가 애야? 내가 애야? 그니까 언제 찾을래 최웅? 그니까 언제 찾을래 최웅? 그럼 넌 언제 철들래? 구견수. 그럼 넌 언제 철들래? 구견수. 저 안 들근데. 그래. 제가 가서 내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한번 돼보는 거죠. 네. 그리고 웅이가 여주인공을 데려다 줬잖아요. 근데 이제 집 보내기 싫어서 여기서 할머니 여기 숨어가지고 우리 집에 대추차 먹고 갈래? 이 멘트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우리 집에서 대추차 먹고 갈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장소는 화제죠. 관광 명소가 되잖아요. 맞아요. 자, 계속 웅이 집에 갔다가 연수 집에 갔다가 밥 한 번도 못 먹고 밖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로 넘어와서 웅이가 사라진 날 근데 연수가 하루 종일 찾고 나타난 날 딱 여기서 고백을 했던 식당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메뉴를 보고 탕을 시키고 싶은데 드라마에서는 완전 밤에 왔고 완전 술집이고 탕 뭐 안주이고 그런데 여기는 파스타 팔고 정식 파는 식당입니다. 굉장히 배고프니까 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싶었다. 구현수. 보고 싶었다, 국면수. 나 좀 계속 사랑해줘. 날 계속 사랑해줘.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드라마 속에서는 밤인데 우리가 낮에 와가지고 좀 약간 술집 느낌 내려고 술은 아니지만 물입니다. 연수야. 알겠습니다. 먹어도 되니 드세요 드세요. 절대 드라마 보고 파스타 집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치? 잘 먹겠습니다. 자, 밥 먹고 디저트 먹으러 여기 식당에서 멀지 않은 자하 슈퍼에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공들이 맨날 저녁에 여기 집 들어가기 전에 이 마당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입 먹고 여기서 싸우고 대화하고 고백하고 꽃나루 날리는 그런 장면이 많았죠. 뭐가? 왜? 우리 저희도 뭐 사가지고 여기 앞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딱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최우식이 여기서 앉았다는 거잖아. 맞아. 딱 여기 바로에 우리가 항상 갔던 촬영지마다 뭔가 외부만 찍었고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면 여기는 리얼 슈퍼. 굳이 영하 13도라는 이 영악한 환경에서 주인공들 따라서 아이스크림 먹는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덥다고 하네요. 역시 태국 사람들은 추위가 뭔지 잘 모르시나 봐요. 더워. 아, 덥다고 하시는데 손이 엄청 빨개지는 이런 마법 같은 효과가 있네요. 아, 더우면 패딩 벗어주시겠어요? 아마 촬영했을 때 배우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벌벌 떨면서 촬영하지 않았나. 지금 카메라도 떨고 있는데. 이 혹시 실이신가요? 아, 지금 느낌이 안 나요. 그날은 다큐멘터리 촬영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컷단계 딱 좋은 구도인데 이제. 아래쪽 안에 아서코. 아
수고해. 하나님과 수고. 선호만 하네. 흐르는 거네. 어릴 때. 제가 요즘 진짜 너무너무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바로 그해 우리는이라는 드라마인데 당연하게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한 생각이 최우식님 코디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옷 버려고도 드라마를 본 것도 있는데 첫 화부터 끝 화까지 최우식님 코디가 안 예뻤던 코디가 하나도 없었어요. 좀 저렴하게 이제 최우식님 코디를 한번 따라해서 입어보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우식님 코디를 보니까 또 소매를 이렇게 걷어서 입으셨더라고요. 저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걷어봤는데요. 지금 좀 제가 걷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단추는 이렇게 다 안 잠그고 또 이것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네, 이 코디는 최영이랑 연수가 새로 인터뷰를 할 때 입고 있었던 그런 코디인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요 조끼랑 그 입고 나오셨던 조끼랑 아무래도 완전 다른 패턴의 그런 조끼인데요. 레터믹스 패턴 니트 베스트라는 제품이고요. 색감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또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셔츠랑 딱 청바지랑 입어줘가지고 더 비슷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최우식님은 사실 셔츠를 안에다가 이런 화이트 셔츠가 아니라 여기는 하늘색이고 여기 카라만 화이트인 셔츠를 입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화이트 셔츠에 코디를 해줘도 지금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예뻐가지고 이 코디도 제가 평소에 사실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의 최영 코디 따라하기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네, 여러분들 눈에도 비슷했었으면 좋겠습니다. Run.